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아, 204페이지 제2장에서 물권의 변동입니다. 뭐, 의의해가지고 물권이 발생되고, 손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물권의 변동이고요. 물권 변동의 원인은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있고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번에 대해 좀 설명드릴 것은 우측에 이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186조와 187조가 나오는데, 일단 오늘 우리가 기초 강의니까 큰 틀을 볼 거란 말이죠. 자, 186조. 읽어볼게요, 제가요. 자, 20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죠. 효력이 생긴다죠. 따라서 적어보면, 자, 186조에 따른다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187조예요. 187조입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죠. 그래서 결국은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187조는 뭐좀긴것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좀 넓게 말하면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세히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이거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얘기예요.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결국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된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더 보면, 자,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는데, 자, 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고요. 그 효과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원하는 바와 상관이 없이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187조 보시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한 게 아니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권이 변동된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틀은 뭐냐면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랍니까? 등기를 하지만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외가 있긴 해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대부분의 답이 계약인 경우를 찾으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합니다. 계약도 아니고요.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12페이지로 갑니다. 212페이지 오시면 물권 변동과 공시가 나옵니다. 자, 일단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시라는 말은 뭐냐면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밝힌다는 얘기죠. 또 아니면 교육부 장관인 올해 대학 입학 시험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공시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 방법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인 거죠. 특히 민법, 물권과 관련돼가지고는 누가 물권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공시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물권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물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뭘 하면 되는 거죠?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또 동산에 대해서 물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죠? 점유를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은 등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물권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자신이 물권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이렇게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를 하게 되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 2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는 이와 같이 물권의 변동사항을 널리 제3자에게 알리는 것, 보여주는 것을 공시라고 하고 공시에 사용되는 표상, 다시 말하면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공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측이 말입니다. 공시 원칙이란 이러한 물권 변동시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권리자임은 물권이 변동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알려주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 우리가 공시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공시 원칙에 관련해서 설명 드릴 게 있는데, 2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 공시 원칙에 대한 실현 방법에서 입법주의 해가지고,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가 나오고요.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에서 불법주의가 나옵니다. 자, 적어보자고요. 자,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공시의 원칙이고요. 공시의 원칙 하나 입법주의가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주의가 있는 거죠. 자,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에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고요. 의사주의는 일본 민법에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 우리 민법이니까. 자, 여기서 계약이나 단독행위, 법률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이 186조가 형식주의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래도 을에게는 아직 소유권이 없는 거죠. 왜요? 매매는 계약이고 법률행위니까 계약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통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비로소 등기를 해줘야 비로소 을은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거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갑에서 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법 186조의 태동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소유권이 없다.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이니까 형식주의고요.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립요건주의라고 합니다. 독일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이기 때문에 독법주의라고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사주의는, 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물권이 변동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더니, 갑이 을에게 뭐라느냐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당신 겁니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은 등기 없이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갑이 또다시 병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지만 등기하게 되는 이유는 병과 같은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거든요. 따라서 의사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의사주의는 등기하지 않아도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입법주의다. 다만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해야지만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대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사주의를 다른 말로 뭐죠?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는 이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의사주의를 우리가 한 프랑스 민법이 채택하고 있거든요. 프랑스를 불란서라고도 하죠, 한자로. 그래서 불란서법주의, 불법주의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 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왜 제가 굳이 일본을 들먹거리느냐. 우리 민법은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60년 1월 1일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형식주의라는 점은 당연해요.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의 민법이 없었고,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은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했던 거죠? 의사주의였던 거죠. 기초니까 말씀드리지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땅 문서, 집 문서라 그래서 그걸 갖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뭐, 옛날 이렇게 TV 문학관 같은 거 보면,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물레방앗간에 만나가지고, 내일 도망가자 해가지고, 갑순이가 아버지 몰래 땅 문서를 갖고 튀었다. 그래서 땅을 날렸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옛날 그 드라마나 소설 보면. 현대적 시각에서는 그거 말도 안 되거든요. 그 땅 문서, 뭐, 등기필증, 권리증 가져간다 그래서 땅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시대적 배경이 의사주의인 거예요. 지금 을은 땅을 사가지고 돈을 다 줬지만 등기를 안 한 거 있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땅 문서, 집 문서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도망가면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나 소설의 내용에 나오는 이유가 그 시대의 배경은 뭐죠? 의사주의 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어르신들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르신들은 이 권리증을 땅 문서, 집 문서라 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깊숙한 곳에 숨겨두시고 자식들한테 잘 보여주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의사주의 하에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땅 문서 잊어버리면, 집 문서 잃어버리면 집 날린다, 이런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실제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잘 보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잊어버려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약 뭐, 7만 원, 5만 원도 비용이 들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가 다시 또 그 권리증을 땅문서, 집문서로 해서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는 관습이 있는 것. 이런 이유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의사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건 잊지 말자고요. 이 연돈이 날짜 이런 건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과거에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의사주의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을 취득해요. 그렇지만 그 취득한 물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다른 사람의 자신이 물권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의사주의도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면 공신의 원칙이 있어요. 뭐 확장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자, 공시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믿고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선입취득이라고 해요. 선입취득이죠. 아, 동산은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를 해줘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 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강의가 올라가게 되면 세상에 어떻게 등기부도 못 믿는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댓글을 써놓으시고, 말도 안 된다, 안 된다, 뭐 거지 같은 대한민국, 뭐 이렇게 쓰는 분이 계시는데, 요거는 뭐 옳고 그르고 문제는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면, 거래의 안전은 보호가 돼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해줍니까? 거래한 사람은 보호해주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에 따르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 부동산 등기처럼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래 안전은 희생이 돼요. 거래할 때 좀 불안한 거죠. 그렇지만,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입법자는. 자, 동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래가 빈번하죠. 그렇지만, 부동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저렴해요. 따라서, 동산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거래 안전에 치중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부동산은 거래의 빈도가 적어요. 동산보다 아주 적죠. 그 대신 또 부동산의 가치는 동산보다 엄청난 고가인 거죠. 그래서 거래의 빈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 치중하는 겁니다. 이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지 옳고 그른 건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물론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시긴 하시더라도 잘 파악하시고 조심하시고 신중하셔야 되고요. 현행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1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 행위가 나와요. 자, 요 부분은 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강의니까 설명은 드리는데 이론적인 거니까 결론만 좀 취하시면 되고요. 우리의 지적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슷한 개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도 했다는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물권 행위가 나왔으니까 뭐도 나와야 돼요? 채권 행위도 나오겠죠. 채권 행위가 뭔가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죠. 물권 행위는 뭐 했습니까?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A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거고요. 또 중도금도 일반적으로 지급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을이 갑에게 잔금을 다 지급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게 되는 것을 교부하게 되고 이 서류를 통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다섯 단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요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인 거죠? 채권인 거죠. 그럼 물권행위가 뭐냐? 요 물권행위의 뭔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뭐 개념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디를 물권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고 좀 복잡한데 우리는 가장 쉬운 학설을 취하면 돼요. 자, 물권행위가 뭐예요? 물권이 변동되는 행위죠.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행위잖아요. 우리는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해서 이전 등기라는 것이 뭐예요? 물권행위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항상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매매 계약은 갑과 을에게 채권을 발생시키니까 채권행위. 등기는 뭐죠? 물권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자고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14페 16페이지 보시면 물권행위의 독자성 해가지고 학설과 판례가 나오고, 4번, 물권행위 유인성 무효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부동산을 거래할 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요? 현실 매매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돼서,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제가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사면서, 자, 저에게 라면을 파시겠습니까? 청약을 했더니, 아, 제가 팔겠습니다. 아, 매매 계약이 성립됐군요. 자, 매매 대금을 지급했더니 그쪽에서 라면을 임대준다. 이렇게 구분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이런 매매 계약과 대금을 지급하고 라면을 임대해주는 이런 행위가 모든 것들이 뭐죠?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 거래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와 현실 거래 두 가지 거래 형태가 있는데 무엇이 원칙적 거래 형태냐? 만약에 요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형태로 이해한다면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겠죠. 그런 분들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 긍정설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너 살면서 부동산 거래 몇 건이 하냐? 라면을 더 많이 산다. 다시 말하면 현실 매매를 원칙적 거래 형태로 이해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물권행위고 어디까지가 채권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독자성 수정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등기에 물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에서 이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등기 영향을 안 준다. 이걸 우리가 무인설이라고 하고요. 채권행위가 무효면 당연히 등기도 무효다. 영향을 준다. 그럼 뭐죠? 유인설인 거예요. 그래서 독자성을 긍정하게 되면 다시 이것이 무인성설, 무인설과 유인성설, 유인설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현실 매매와 같이 모든 것이 융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학자분의 경우에는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항상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유인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무인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자성을 긍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학설들은 우리나라 학설입니다. 외국 학설이 아니에요. 법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학설을 주장하려고 하려면 좀 저명하신 교수님이야 돼요. 그러니까 저가 아무리 멋있는 학설을 주장하더라도 제 말이 뭐 될 수는 없어요. 학설이 될 수는 없고요. 우리 민법에서 저명한 교수님이 되려면 독일에 유학 갔다 와야 돼. 우리나라는. 근데 독일 민법은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설을 독일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 갔다 온 학자분들은 대부분이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설을 취해요. 그래서 우리 학설은 독자성 긍정성과 무인설을 취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판례라는 것은 판사님들이 만드는 것이 판사님들은 독일에 유학 안 가요. 오롯이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현실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설을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했는데 요 매매 계약의 채권 행위가 무효예요. 우리 판례는 유인설을 취하니까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매매가 무효고 등기는 무효라면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갑에게 이미 소유권, 물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이미 갑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이유는 우리 판례가 유인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복잡한가요? 그럼 이거 잊지 말자고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자 217페이지 하단의 그 등기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